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죠. 오늘은 충북 진천은요, 지금 어제 늦은 밤부터 비가 오고 있어요. 가을비 치고는 조금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답니다. 여전히 저는 거리대들 비를 맞추고 있답니다. 두 번째 거리대는 제가 이거 카메라 끄면 또 자리 교체를 해서 또 비를 맞출 예정이에요. 두 번째 거리대는 빗물이 안 들이친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첫 번째 거리대 애들이랑 위치를 바꿔서 또 빗물을 맞출 예정이에요. 몇몇 분들이 물을까봐 걱정하시던데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다육이들도 관엽식물처럼 이렇게 물을 많이 줘서 키워도 되는가? 저는 진짜 관엽식물 물 주듯이 주지는 않지만은 비슷하게 주는 것 같아요. 여름에 잠깐 완전 뜨거운 날 잠깐 이제 비를 절수를 한다 뿐이지 거의 매주 물을 주거든요. 한여름 한한달한달 정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그거는 한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겨울에 물을 조금 줄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매주 현재 주고 있어요. 제가 1월부터 다육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일단은 뭐한 사이클이 그래 1년이 지나봐야 알겠죠. 1년만 지난다고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일단은 물을 주고 있어요. 물은 저번 주도 비 오는 비다 맞췄고 그 전에 오는 비도 다 맞췄었고요. 딱 하루 제가 이거 비닐 막 씌워주고 지금 가을 돼서는 비를 계속 맞히고 있어요. 근데 현재 아픈 애들이 없어요. 큐베센스는 제가 키핑장 데려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큐베센스 입장이 멀쩡해 보이는데 계속 떨어진다. 그랬더니 애 보시더니 큐베센스가 원래 입장이 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줄 때도 떨어질 때도 많다. 그냥 두면 된다 이러더라고. 이제 지금 커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두면 된다 이러길래 일단은 키핑장에 있어요. 어제 제가 데려갔다가 바빠서 못 데려왔네요. 며칠 있다 키핑장 가면 데려와야겠어요. 우리 애들 잠시 잘 있다는 거 보여드릴까요? 화재 어저께 비 맞고 얼굴도 세수하고 했더니 훨씬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화재금도 훨씬 더 붉은색. 화재금은 여기서 이제 색더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형광 핑크색으로 엄청 이쁜 색이거든요. 화면에 그만큼 예쁘게 잡히지가 않는데 색상이 진짜 실물 깡패예요. 실물 깡패. 얼굴이 진짜 예뻐요. 나머지 애들도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그러니까 비를 이만큼 많이 맞추고 물을 많이 주니까 물듦이 키핑장 애들보다는 느리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키핑장에 보면 홍등이 제가 여기 홍등 제거 있죠. 얘를 먼저 식재를 하고 그리고 키핑장에 있는 애를 식재를 했는데 키핑장에는 얼굴이 빨갛거든요. 근데 여기 거리대에는 그만큼 빨갛지가 않아요. 왜냐면 키핑장에는 제가 물을 잘 주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못 먹을 수도. 제가 어저께도 키핑장 가서 물을 주고 온다는 게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물도 또못 주고 왔거든요. 며칠 있다 가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이 넘어요. 물 관수 타임이. 제가 키핑장 애들은 꼬박꼬박 물을 못 챙겨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대 애들보다 물듬은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맑게 물들어 있고 대신 거리대 애들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칠게 물든다 해야 되나? 항상 이게 시적 표현 능력이 부족한지 잘 표현을 못하겠네요. 개떡같이 말해도 다들 찰떡같이
찰떡같이, 아우, 발음 왜 이래?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파랑새가 빨강새가 되고 있어요. 엄청 예뻐졌어요. 그리고 큐빅도 예뻐지고, 마디바도 예뻐지고 있고, 여기 이름 모르는 빨간 로제, 빨간 얼굴 하고 있는 애는 여전히 이쁘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완전 장미꽃처럼 붉은 색상에 이쁘지 않나요? 이름을 알면 더 좋겠는데 소인재는 여전히 예쁘게 잘 있고요. 여기 퓨베센스하고 빠진 자리예요. 퓨베센스랑 빠진 애가 릴리시나? 혹시나 퓨베센스가 아프면 다른 애를 데려오려고 그 똑같은 화분에 있던 릴리시나는 강제 소환돼서 키핑장으로 지금 가 있답니다.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희 집은. 화이트 그린이를 얘는 데려오고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빈자리가 잠시 난 김에 얘들 화구도 꺼내 놓으려고요. 비를 맞고 지금은 데려올 때부터 얼음땡 하고 있는데 이제 가을비 맞고 얼굴이 살짝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분지를 해서 지금 벌써 분지를 하진 않겠지만 분지할 준비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불금 물 많이 먹고 입장 떨어뜨릴까 걱정하신 분 계시죠? 제가 입장 당겨볼게요. 짱짱해요. 화분이 흔들릴 정도로 입장을 당기는데 잘 붙어 있답니다. 무르지 않고요. 입장 떨구지 않고 이렇게 잘 있답니다.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여기 길이에요. 앞에 막힘 하나 없고요. 아이고, 제 차가 세차를 하고 있네요. 제가 세차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아픈 공원이고요. 햇빛 가릴 게 없어요. 조금 저층인데, 제가 3층에 있거든요. 저층인데, 뭐, 앞이 가리는 건물이 없으니까 햇볕은 그대로 잘 들어오고요. 정남향이랍니다. 이 조건 맞춰서 저처럼 키워보실 분들은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태풍 불 때, 이럴 때 빼고는 거의 그냥 비 맞추고 큰 걱정 없이 있어요. 여름에는 살짝 이제 비가림을 해주긴 해주는데, 제가 1년 데이터를 쌓아보고, 아, 1년으로 부족하려나? 열심히 비를 맞춰볼게요. 비를 열심히 맞춰보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 저렇게 비를 맞춰도 되겠구나. 조건이, 나랑 집 환경 조건이 비슷하구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목도 아껴야 되는데, 들였다 놨다 하지 말고, 그냥 비를 맞춰도 될것 같아요. 근데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겠죠. 물렀다고, 니말 듣고 물렀다. 어떡할래?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빨리 후다닥닥 이거리 대회들이랑 위치를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비가 멈추기 전에.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다였습니다. 안녕.